식사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식사를 허겁지겁 빨리 막 먹게 되면 우리는 소화 불량이 오고 맥힐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마지막에 그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사랑이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 성행위는 완전히 스피릿이 없는 성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동물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정말로 더 알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할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성적인 관계도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보고 듣고 만지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섹스인데 꼭 성행위보다는 그러한 관계가 사실 사전의 관계가 아주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섹스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잘 되면 섹스는 최고의 예술이 되고 최고의 엑서사이즈가 되고 최고의 명상이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섹스라는 어떤 거냐면 그것이 자기만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만족을 통해서 아, 이 행위는 진짜 건강에 도움이 돼. 이건 행복에 도움이 돼. 평화에 도움이 돼. 그리고 깨달음에도 도움이 돼.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어. 그리고 정말로 나는 행복이 뭔지,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 그런 가치를 나는 깨닫게 해줄 수 있어. 이렇다면 나는 좋은 완벽한 색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하고 먼저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지감 중에서 에너지를 느끼는 거. 왼쪽 오른쪽이 음양, 여자 남자다. 왼손 오른손이래. 이것을 느껴보는 거. 이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뇌파가 떨어지게 되고 수성화강이 되죠. 이것은 손 섹스입니다. 그럼 이 손과 뇌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 뇌와 뇌가 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섹스는 건강이고, 섹스는 행복이고, 섹스는 깨달음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차크라가 다 깨어납니다. 그때, 아, 우리 몸이 이러한 감각이 있구나 느낍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이런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되게 그런 경우는 남이 자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호흡은 여러분이 합니까? 폐가 합니까? 뇌가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합니까? 이 호흡 하나 해도 우리 뇌가 관여하지 않으면 할수 없고, 심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우리 폐가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좀더 나아가서 모든 장기가 전부 다가 협조를 해줘야지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할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갖지 않고도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호흡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경영하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호흡할 때 우리 뇌에 변화를 주고 심장에 변화를 주고 폐를 변화를 주므로 인해서 우리 뇌와 위장과 폐를 훨씬 더쉴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just love myself 하려면 자기 몸을 호흡으로 경영해 보세요. 그리고 한 30분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정성 들여서 자기가 호흡으로 섹스를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열정으로 섹스를 할때 몸에서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고 숨이 가빠져 안 가빠져? 숨이 가빠져 몸이 열이 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뭐를 갖고? 뇌를 사용해서 우리 폐, 심장 모든 몸을 갖고 호흡을 시키게 되면 자기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한 30분 하다 보면 빠른 사람은 10분 해도 느끼고, 뭐 30분 해서 느끼지 못한 사람은 1시간 해봐라야. 그러면 99%가 나 느낄 거다. 몸이 다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우리 생리적인 상태와 뇌의 상태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건강, 행복, 평화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구걸하고 사랑 주세요, 행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할게 아니라 건강도 행복도 축복도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에 대한 관념을 좀 크게 확산시켜라. 자기의 의식이 커진다. 그게 겟브라이트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크라가 바뀌고 어떻게 우리 의식이 바뀌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자기하고 좋은 필사. 관계를 맺어봐라. 그리고 중요한 답은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있다.